오늘은 아침에 늦잠 자다가 저녁 약속 생겨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보려고요. 오늘 폴로 니트에다가 여기가 조금 까끌거리기도 하고 너무 좀 많이 파져서 토템 스카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흰 바지에 여기에 워커 신고 갈 거예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포춘쿠키 저 한 번도 안 사먹어봐서 밥 먹으러 갈 거라고 디저트 안 먹으려다가 한번 궁금해서 하나 사왔어요. 포춘쿠키 한번 먹어보겠어. 잘 안 나와. 끼었는데요? 응? 뭔가 끼었는데요? 브룬 아이콘. 브룬 아이콘이 가나요 지금? 진짜 맛빠지는데? 이빨 웃겨. 포춘 맛있네. 계속 불렀대. 노력과 정확성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노력과 정확성. 이거 니꺼만 나왔네.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서 오빠 다 살래? 그럼 이거 오빠 줄게. 이 대문. 결국에 별 의미 없었다. 얼마네요? 50루블. 750원. 근데 쿠키 맛이 먹어도 괜찮네. 나 이거 재미로 사봤는데. 그리고 저 머리 잘랐어요. 단발머리를 꽤 오래 해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좀 참고 한 두 달 정도 길렀거든요. 근데 이 거지 좀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엔 잘랐어요. 난 단발이 답인가 봐. 오랜만에 찾아온 한드루. 이거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드신 오뎅을 주셨어요. 여기서는 오뎅도 직접 만든답니다. 생선 살 해가지고 직접 다 하신 거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금 튀겨가지고 살짝 와인이랑 먹어보려고요. 가져와야지. 오뎅은 누구 담다? 내 담다. 그렇지. 어떻게 꺼내지? 무서운데. 저 꺼내지 않습니다. 오! 오! 나 뜨거운데? 나 대충 사진이야.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전형적인 오뎅의 맛은 아닌데. 우선해야겠지. 좀 다른 느낌이다. 볼, 피쉬 볼 이런 느낌이다. 약간 피쉬 볼 같은 거다. 그런데 그거네. 이 질감이나 이런 게 피쉬 볼이네, 딱. 정확했어. 이거 요즘에 저희가 화이트 와인으로 많이 사 먹는 건데 가성비 값입니다. 이게 한 500면 루블이라서 한 7,8,000원, 8,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비노에서 평점도 4.2점이고 맛도 있어서 좀 자주 사 먹어요. 저게 먹으면 맛있어. 믿고 먹는 가성비 와인. 네, 요새 눈이 원래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여기 좀 멀리서 자막이 안 보여요. 맨날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연우야. 핫파이. 맛있어. 맛있지? 이거 한없이 들어간다니까? 언니들이랑 놀러 갔을 때 이거 한없이 내가 다 먹었다 거의. 나 좀 작았어.
또 거기서 다 먹고 있었네. 오늘은 아이스 하키를 보러 갑니다. 약간 스포티하게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지청에다가 크롭탑 입고 이렇게 짧은 크롭 셔츠 하나 입고 여기 위에 코트 입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갔다 올게요. 생각보다 아이스링크장이 꽤 멀더라고요. 지금 금요일 저녁이라서 택시 타고 가면은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겁니다. 지금 지하철역까지 왔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남편은 처음으로 지하철 타는 거고 저는 두 번째 타는 건데 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탔다. 집돈. 하요. 일단 사는 건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사면 되는구나. 드바 집돈까지 했다. 엄청 깊지? 끝이 안 보인다. 경기장 근처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 어땠어? 좋네. 재밌지? 나름 빠르고 이렇게 차 막힐 때는 역시 대중교통이 답이야. 그리고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지하철 타고 오늘 느낀 건데 저희는 무조건 폰이나 막 영상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텍스트로 된 걸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책을 읽는 건지 기사를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문체로만 되어 있는 텍스트를 되게 많이 보는 게 엄청 좀 다른 점이라서 신기했어. 아 저기네. 아 저기야. 아 딱 보이네. 사람들이 다 여기로 향한다. 우리 야구 시즌에 야구 보러 가는 거랑 비슷한가 봐. 근데 너무 배고파. 안에 들어가서 핫도그 같은 걸 먹어야겠어. 이거 하나 사야 되나 수건? 다들 두르고 오네. 보안검사를 다 하네. 여긴 경기장 어딜 가든 보안검사를 하더라. 안녕. 바로 옆에 무장한 사람들 있어. 깜짝 놀랐다. 우리 몇 번이야? 우리 위로 가야 될 거야. 일단 오늘 경기를 보고 그래, 또 보러 올 것 같으면 살지 말지 정하자. 그래, 왜냐면 쌍트팀이 좀 못하더라고요. 이런 말 해요. 진짜 여기 한국 야구장 같다. 맞지? 저 프렌치 핫도그? 그래? 그럼 마실 거 하나. 핫도그. 지금 경기가 7시 반이라서 저녁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핫도그랑 콜라 먹고 마치고 한잔하러 갈게요. 지금 핫도그 두 개 음료수 하나 했는데 15,000원이었어요. 역시 어느 나라든 경기장 같은 데라서 먹으면 비싸. 일단은 잘 몰라서 쌍트랑 모스크바 경기를 예매를 했어요. 모스크바 팀이 5위고 쌍트팀이 8위에요. 8위. 맨유랑 비슷하네. 아 가방 가방. 엄청 넓어. 여기라고?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봐야 돼. 스카
재밌다. 오, 돌진 왔다. 와, 빠르다 빠르다. 엄청 빨라. 되게 무서운 경기구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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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날라다닌다. 아, 저 밑에서 막 돌리는 게 아니었구나. 오오오오. 좀 공짜차 가기도 바쁘겠다. 시간인데 생각보다 아이스하키 완전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쌍뜨대 모스크바를 끄는 줄 알았는데 같은 이름의 팀이 벨라루시의 민스크 팀이랑 모스크바 팀이랑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매한 매칭 팀이 민스크 팀이었어요. 벨라루시 팀이랑 하고 있어요 지금. 모스크바가 아니라. 근데 뭔가 쌍뜨 팀이 파리인 게 뭔가 맨유 생각이 나서 정감이가 재밌다 재밌다 완전 재밌다. 나 유니폼 사야겠어. 정기적으로 보러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는데?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호스카. 저희는 지금 아이스하키 너무 재밌게 보고 왔고요. 오늘 잘못 예약을 해서 결국 민스크랑 쌍뜨 경기를 보긴 했는데 진짜 되게 빠르기도 빠르고 스케이팅 타는 거랑 럭비 같은 느낌도 들면서 엄청 재밌더라고요. 흥미진진하고 애기들도 완전 열광해가지고 가족 단위로도 되게 많이 즐기는데 남편이랑 둘 다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아이스하키는 앞으로 종종 좀 보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유니폼도 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그거 다 보고 밖에서 한잔하거나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는데 좀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오뎅탕이 갑자기 급 땡기기도 하고 지인한테 받은 만들어 놓은 오뎅도 있어가지고 매운 오뎅탕 해가지고 승리 기념주를 승리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벌써 팬이다. 아무도 몰라 근데. 선수 나무도 몰라. 그래서 지금 유니폼을 사야 되는데 누구 선수 유니폼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오늘. 맛있나? 얘는 집에 와서 먹는 게 싫을 수도 있지만 난 지금 너무 좋다. 여자들이 집에 와서 먹는 게 왜 싫은지 알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또 금방 뚝딱뚝딱 했다. 나도 이렇게 먹으면 좋다. 맛있겠다 근데. 도전. 맛있겠죠. 소주 먹고 싶은데 오뎅탕은 소주랑인데. 찐찐.